네, 개장전 특징주입니다.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결과물이 또 시장 기대 어느 정도 충족을 했죠. 그 내용도 한번 살짝 짚어보면서 이 수급 상황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의 박백민 과장 나와 계십니다. 과장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과장님도 오늘 무척 일찍 일어나셨겠는데요.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잠을 아예 안 잤습니다. 아예 못 주무셨어요? 예, 뭐 거의 한 시간 정도 FMC까지 보고 그래요? 그 있었거든요. 시장이 어떤 부분을 보셨을까 먼저 듣고 싶은데요, 그럼요. 예. 예, 일단은 뭐 결과물은 그 기대하고 예상하던 대로 나왔습니다. 8대 2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항상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얘기했을 때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. 네. 컨시더러블 타임이라고. 네, 그랬죠. 예, 상당한 기간 이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 이번에 그게 관건이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던 대로 역시 넣어서 예,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일단 불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예정대로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 그 사이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, 예상이 됩니다. 예. 좀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다들 이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분위기 있는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크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.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예. 주가가 과연 빠질까요? 저는요, 예. 단기에만 짧게 하지 않을까. 그만큼 뭐 경제가 받쳐주니까 금리도 인상되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시간이 정확하다고 보는데요. 예.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주가에 좋지 않고, 좋고요. 인상하면 주가가 빠진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최근에 이제 예. 금리 인상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금리 사이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그 시기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가 700대에서 2000까지 대세 상승기였거든요, 네. 오히려. 예, 경제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경기 같은 경우 회복기, 그리고 화랑기, 그 다음에 후태기, 침체기, 이제 침체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기로 가는데,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시기 같은 경우는 이 회복기가 성숙이 될 때,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경제 활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물론 이제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린다면은 단기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모두가 아는 악재는 또 악재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금리 인상 충격도 이제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.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좀 네.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이 조정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사실 그때그때 보면서 확인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. 자,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결국 경기 활황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렇게 큰 우려와는 달리 우리 또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는데. 자, 그 국내 증시 또한 이 오랫동안 갖춘 박스권 움직임에 좀 뚫라 했더니 또 지금도 약간 그렇죠.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? 예. 미국 그 증시를 보면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. 그 배경에는 경기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게 있고 또 기업들의 순이익 또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00포인트 위를 일단은 안착을 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. 뭐그 원인으로는 앞서서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ELS 설정 주가. EL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. 계속적으로 좀 박스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뭐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온다. 이런 걸 이유로 또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EPS,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연초 대비해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.6% 상승을 했습니다. 반면에 한국은 11.8% 감소했다는 거죠, 오히려. 굉장히 좀이 순위로 쫙, 그 세계 증시를 순위로 쫙 나열하면 굉장히 하위권인데 예. 이 주당 순이익의 하락의 원인이 보면 90% 이상이 이 스마트폰 관련된 정보통신 그리고 중국 관련 업종인 소재 에너지 이런 업종에서 유발이 되었습니다. 제가 보니까요.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제 장기간 이 EPS가 계속 하락을 하면은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단한 번도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박스권을 깨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치가 다시 상승을 해야 되고요. 네. 중국 관련 업종인 철강, 화학, 정유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데 이쪽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.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당 순이익이 횡보 또는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바라는 점은 삼성전자가 이제 살아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신제품인 뭐 갤럭시 노트 4라든지 노트 예측이 좀잘 돼가지고 이 삼성전자 다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박스권을 깨야 되지 않나
이런 점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. 예. 아, 그렇군요. 이제 자, 어제 장 마감에 있었던 주요 공시라든가 종목별 뉴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어떤 뉴스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? 예,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많은데요. 네. 첫 번째로 이제 M&A 소식입니다. 네이블은 이제 지분 24%를 이 라이블플렉스 그리고 라이브플렉스 대표 이사에게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양도 대금은 130억이고요. 이 라이브플렉스는 텐트와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.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통신 솔루션 사업을 하는 네이버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시간 외에 이제 단일가 반응을 보니까요. 인수사인 라이브플렉스가 6% 상승을 했고 피인수사인 네이버 같은 경우 2% 하락을 했습니다. 보통 이제 피인수사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네. 이번 합병은 인수사가 더 이익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로는 삼성화재 자사주 취득 결정이 있습니다. 이 삼성화재는 주주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주식 140만 주, 약 4천억 원을 3개월 동안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예, 다음으로는 이 파트론의 자회사입니다. L컴텍이라고 있는데요. 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15% 해당하는 1,254만 주가 신규 추가 상장하게 됐습니다. 굉장히 대규모인데요. 얘는 L컴텍 같은 경우는 최근 상장 폐지를 모면하고 12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됐으나 네. 이 대규모 신주식 관산을 막지를 맞이하게 됐죠. 그래서 해당 종목 투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이 부분 정리해 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예, 오늘은 뭐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. 네.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인데요. 영국이 영어로 하면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결합된 이 왕국들이 결합됐다는 건데 이 뭐 잉글랜드, 스코틀랜드, 웨일즈,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왕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15시간 동안 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일단은 분리 독립이 안 되는 게 더 좋고요. 아무래도 뭐 영국 통화의 파운드화를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좀 영국 경제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유럽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리 독립 반대가 좀 우세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큰 염려는 하지 않는데 일단은 통과 안 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예산안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 정도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수 부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큰 폭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. 그리고 또 증세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. 이런 또 염려가 있죠. 정부의 이제 내년 예산 반응에 대해서 또 오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증시 뉴스는 아니지만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이 있고요. 그리고 뭐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이 있습니다. 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죠. 예. 뭐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인 뭐 수혜주는 없지만 일단은 굉장히 뭐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만큼 되는 그런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. G20 재무장관 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. 호주에서 내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하고 어떤 뭐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그런 논의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바이오 스페이스가 상호 변경이 되는데요. 예, 인바디로 내일부터 상호 변경이 됩니다. 예. 자, 지금까지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의 박백민 과장이었습니다. 과장님,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